한국 CBMC는 차세대 복음 사역의 일환으로 2017년 제44차 CBMC 한국대회를 논산육군 훈련소에서 개최하였으며 연무대 군인교회 새예배당 건축 헌금에도 참여하였습니다. 이후 2018년 논산육군훈련소 진중세례식을 주관하였으며 올해 역시 2019년 논산육군훈련소 진중세례식을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오는 3월 23일 토요일 13시에 연무대 군인교회 새예배당에서 CBMC 주관으로 논산육군훈련소 진중세례식이 거행됩니다. 시간별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3시 10분까지 예배를 맡으신 순서자분들은 선교교육관 2층 목양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13시 30분까지 집례자, 수종자, 봉사자분들은 선교교육관 3층 중예배실에서 오리엔테이션 시간이 있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는 훈련병 모든 전원이 본당에 입장 완료된 상태입니다. 오리엔테이션을 마치신 세례식 참석자분들은 13시 50분 본당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13시 50분부터 14시까지는 다 함께 찬양을 통해 세례 예배를 준비하게 됩니다. 14시부터 14시 40분까지는 세례 예배를 갖겠습니다. 14시 40분부터 15시 30분까지는 세례 예식을 갖겠습니다. 15시 30분에는 세례 예식을 마친 후 단체 기념사진을 끝으로 오늘의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진중 세례식에 참석하시는 참관자분들은 13시 50분까지 본당 세례식장으로 입장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례자, 수종자, 봉사자분들은 13시 30분까지 우측에 있는 선교교육관 3층 중예배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리엔테이션 시간에는 집례자, 수종자, 봉사자분들에게 진중세례식의 준수사항과 세례식 교육, 합심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을 마치신 후 집례자, 수종자, 봉사자분들은 한 팀이 되어 세례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세례식 참여권을 나눠드리게 됩니다. 참관자분들은 13시 50분까지 본당으로 입장하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무대를 바라본 맨 우측 하단에 합창단이 자리하고 그 옆 좌석에는 집례자, 수종자, 봉사자분들이 함께 하겠습니다. 세례 예배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성계 연합회에서 준비한 오프닝 영상을 시청하시고 기도, 성경 봉독 시간 있겠습니다. 성경 봉독은 김영구 중앙부회장님이 맡게 되겠습니다. 전북연합회 마음모 합창단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한성지의 지도 목사님이시며 서초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성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승률 중앙회장님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원종식 서울동부연합회장과 석창희 대전연합회장님의 기념품 증정 시간이 있겠습니다. 기념사진 액자 증정 시간에는 이승률 중앙회장님이 함께 하시겠습니다. 김성년 목사님의 축도를 마지막으로 세례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세례식 시간에는 총 20대의 세례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집례자, 수종자, 봉사자 한 팀 3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개조 A조는 20팀 총 60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준비하고 있는 2개조 AB조 40팀 총 120명의 세례식 참가자분들이 필요합니다. 지혜 연합회가 중앙회와 함께하는 차세대를 위한 훈련병 진중 세례식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차세를 위한 복음사역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